연약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 삶에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은 죄악의 도시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 너를 복주고 너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귀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택하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일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뒤에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이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 영토로 분쟁이 있을 때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했죠. 그런데 그곳이 죄악이 너무 큰 곳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죄가 많은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의인이 있다면 심판할 수 어떻게 심판하겠습니까? 의인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50명, 40명 쭉 이제 내려가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의인이 몇 명이라도 있으면 그 의인 때문이라도 나중에 그 땅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한 것이죠.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의인을 살리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볼 때 그럴 사람들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일어나 소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 그들을 전송하려고 그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들에게 이 일행들에게 아주 큰 저기를 내셨죠. 17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명해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그를 위해 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는 17절에 보니까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숨기겠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자 하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신,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그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 주여, 주의 종이 여기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을 다 어떻게 알려주셔요.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셔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시죠. 그럼 왜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그냥 하나님 해버리지 뭘 굳이 미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보통 부모가 어떤 무거운 거 나를 때 애들 보고 좀 도와달라 그러잖아요. 같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거 안 들어줘도요, 부모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같이 하는 거예요. 왜? 함께 하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따라합시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하나님이 에녹에게 네가 무드셀라를 낳으면 그 무드셀라의 이름은 심판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왜 에녹에게 그거 알려줬죠?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을 미리 뭐하느라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하나님의 약속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를 시키시는 분이에요. 오늘 어제 말씀처럼 이삭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삭을 주시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삭을 내년쯤이면 이삭을 낳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라.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성령을 통해서 누구든지, 여러분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얘기하셨잖아요. 뭐 다 하나님이 아무나 대화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감동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는 특정한 아브라함, 딱 뭐 이사 몇 명의 사람 아니고는 하나님 뭐 찾지도 않고 하나님 뭐 만나주지도 않아요. 뭐 아무나 하나님 만나주, 뭐 아무나 하나님이 이렇게 뭐 찾아가십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말씀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신약으로 보면 다 아브라함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의 친구예요. 하나님이 각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재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 하나님은 숨기지 않으신다. 드러내신다. 나타내신다. 이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드러내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십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얘기해. 그래서 나를 크고 강한 민족이라.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를 통해.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나라가 아니야. 한 나라만 돼도 대단한 모든 나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무엇을 받게 된다고요? 복을 받게 된다. 여기서 이 복은 어떤 뭐 눈에 보이는 축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 내 일이 잘 되고 뭐 내가 좀 부족함이 없고, 예? 내가 좀 성공하고 올라가,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내가 직장을 다니면 그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로, 내가 학교를 다니면 그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 내가 어떤 마을에 살면 그 마을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다. 여러 민족.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나와있어요. 이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밀이 나와있어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 선택했다.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사손들에게 명예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이야,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근데 여러분 앞에서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그냥 복 주는 게 어떻겠냐고 오히려 하나님께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이삭을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그 집안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를 계속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하라.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인간적인 성격으로 보면 막 무슨 담대하고 막 큰 일을 하고 막 무슨 큰 꿈이 있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욕심도 없고 남하고 이렇게 분쟁하고 싸우는 것도 싫어하고 참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생각을 하면 아브라함에게 한번 뜻이 주어지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계획을 주시면 아브라함이 또 요령을 피거나 뭐 잔머리를 쓰거나 뭐 그거를 가지고 예? 뭐 자기가 재단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아, 묵직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여러분 이러한 좋은 점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인정하든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묵묵히 가는 사람. 막 요란하게 막 뭐 그렇게 그러지 않아요.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을 내가 그를 통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은 그를 위해 다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니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세요. 이제 뒤에 심판으로 가죠. 20절부터 21절 두 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고. 여러분 갑자기 그냥 장면이 바뀌어버려요. 앞에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겠다. 나라를 이루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겠다고 하시면서 바로 연결해서 이제 하나님이 아마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알려주려고 오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이 무겁다. 그럼 이 얘기 왜 하는 거죠? 여기 누가 있어요? 조카 롯이 있어요. 그거 알게 하는 거예요. 20절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한 짓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야, 이건 또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뭐 하냐는 거, 내려간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가신다는 거. 직접 가서 보고. 그들이 부르짖죠. 그들이 행하는 일, 보게 한다는 거. 여러분, 저 하나님이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 소돔을 향해 갔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사람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하나님도 지금 가셔야 되는데 지금 뭐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가가면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셔라. 자기 생각에는 그 속에 그 의인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롯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마 하나님, 롯만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해요, 못해요?
참아 못하는 거예요. 만약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50명 있는데도 쓸어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좀 모세와 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하나님 다 그렇게 벌하시면 되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고 의인을 악인처럼 대하시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곳에 죄악이 많더라도 의인까지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하고 맞지 않습니다. 의인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뒤에서 보면 참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돔 위에 성에서 의인 50명 찾으면 그들을 위해 그 온 땅을 뭐 하겠다고요? 용서. 의인 50명 때문에 다 용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 멸망시키고 의인들은 살려야죠. 근데 이게 뭐 쉽지 않으니까. 의인 몇 명 때문이라도 전체를 그냥 심판할 것을 뭐예요? 내버려둬라. 그러면 또 그 죄인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참 딜레마죠. 27절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비록 먼지와 제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내 주께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담대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책임감 하나는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왜요? 지금 조카 롯을 살려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지금 막 협상하는 거예요. 막 지금 밀고 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먼지에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50명에서 다섯 사람 모자란다면 어떡하겠습니까? 45명. 그래 내가 그 정도만 해도 멸망하지 않는다.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뭐죠? 40명. 야 이게 지금 뭐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할 때까지 지금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노여하지 마십시오. 30명. 어떡하시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30명은 안 돼. 40명까지로 그냥 끝내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요? 계속 들어줘요. 계속 들어줘요. 이 하나님 너무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너무 그냥 자비가 많으신 분이에요. 몇 명 내려가요? 20명. 그러니까 하나님, 야, 20명만 있어도 내가. 지금 무슨 말이죠? 의인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하다는. 그러니까 이제 왜 계속 내려가냐? 마지막으로 한 번만 10명, 처음에 50명이었는데 20%를 확 줄여버렸어요. 10명 찾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협상을 봤어요. 뭐라 그러죠? 내가 10명을 위해 멸망시키지 않겠다. 마지막 3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즉시 떠나셨어.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 야, 이제 10명까지 내리기는 했는데 실제로 10명이 있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말은 뭐죠? 하나님 되도록이면 그 심판을 늦춰달라는 얘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가서 그 의인 10명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심판 안 할 거 아니에요. 이 10명은 10명을 10명이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 생각에 10명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 심판이 지금 당장 뭐 내일 당장 심판이 되는 건 아니니까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10명을 만들어야 돼요. 50명보다는 좀 낫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런 의인을 만들려고 준비한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재산의 절반이 가톨릭 교회의 소유일 정도로 교회의 부패가 절정에 달했을 때 종교개혁에 나선 사람, 젊은 사제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 가톨릭 신자로서 존 낙스의 종교개혁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군과 시민개혁군 사이에 종교전쟁이 일어납니다. 수적으로 열세했던 존 낙스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군인 만 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메리 여왕은 영국군대 1만 명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이 더 무섭다고 말할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강력했습니다.
영국의 특사도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존 낙스의 음성이 500개의 나팔보다 더 강력하게 스코틀랜드 개신교들의 마음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존 낙스의 친구들이 집에 갔는데 늦은 밤이 되자 존 낙스가 서재에서 나와 집 뒤편의 조용한 곳으로 갔다. 친구 한 사람이 그의 뒤를 따라갔는데 잠시 후 그의 기도하는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온 영혼으로 몸부림치며 간절하게 울려나오는 기도소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오 주여,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또 잠시 잠잠했다가 또 간구가 나옵니다. 오 주여,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세 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존 낙스가 목숨을 걸고 기도한 후에 얼마 후에 이 메리 여왕이 중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스코틀랜드는 종교개혁에 성공을 했고 개신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독일, 스위스, 영국보다 더 철두철미한 종교개혁이 그곳에서 이루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존 낙스 한 사람이. 무슨 기도? 목숨을 건 기도. 민족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고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한 이 한 사람의 의인의 기도처럼 여러분 10명이 안 되더라도 나 한 사람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내 삶에 주께서 찾아와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미래의 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주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귀한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시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0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하시네.